안녕하세요. 하오 김진환입니다. 오늘은 이제 HAC의 세 번째 제품을 여러분하고 만나보려고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뭐 평소에 스튜디오에서 좀 찍다가 오늘은 조금 이제 날씨도 선선해졌고 밖에서 한번 찍어보자 해서 오늘 이렇게 밖에서 또 찾아뵙게 됐는데 어떠신가요? 되게 조금 지금 저녁 어스름인데 분위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팬츠의 이름은 더블 플레어 팬츠입니다. 이 더블 플레어 팬츠, 여러분들이 그냥 플레어면 플레어지 더블 플레어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제가 인스퍼를 받은 영상을 하나 조금 간단히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떠신가요? 그니까 제가 이제 브랜드 처음 바지가 나올 때도 이런 인스퍼 같은 것들이 좀 사소한 것들,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만화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옷으로 조금 만들면서 여러분하고 자세히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장면이 정말 오래된 영화잖아요. 개봉한 지 10년 정도 이렇게 된 영화인데 제가 이 영화에서 이 장면을 처음 봤을 때부터 이 장면이 항상 기억에 남았어요. 뭔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플레어라는 이 단어가 배우의 어감과 이런 것들, 그리고 상황에서 확 퍼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계속 기억에 남아있다가 이제 찾아봤죠. 이 플레어가 뭔가 했더니 비행기에 달려있는 교란탄이에요. 교란탄, 열추적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올 때 이 플레어를 이 후방으로 확 퍼지듯이 뿌려서 이제 열추적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뭐 요런 시스템인데, 이 플레어 이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있다가 이 아이템에서도 이 플레어 팬츠, 부츠컷 팬츠랑 아이템이 있는데 요거랑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한번 해보면은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만든 요 더블 플레어 팬츠가 나왔고 조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했던 인스퍼 붙여서 소개해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옷을 한번 조금 자세히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원단을 고르는데 굉장히 좀 요번에 많이 돌아다녔어요. 이 원단 자체가 사실 영상에서 100% 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색깔이 되게 오묘하거든요. 약간 청색에 그린색이 섞여 들어가 있는 이런 컬러라서 다 담지는 못하지만 진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컬러는 진짜 예쁩니다. 컬러 자체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시면 좀 놀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래서 원단에 두 개를 골랐어. 그러니까 원단에 진짜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 500개 정도 본 것 같아요. 원단을 500개 정도 봤는데 제가 한번 요 그린 그 청록색이 도는 데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청록색이 도는 데님이 옛날에 조금 유행을 했고 지금 많이 안 나와요. 원단 자체가 많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고른 게 두 개인데 요거 하나는 지금 샘플에 봤어요. 샘플에 본 게 요거고 그 다음 샘플 하나 더 보고 싶어서 이게 일본에서 발주한 원단이 요건데, 여러분들이 영상으로만 보셔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훨씬 색이 조금 더 진하죠. 근데 둘 다 청록빛이 돌긴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바로 가고 싶은데 얘가 두께감이 조금 얇아요. 그러니까 부츠컷을 할 건데 두께감이 얇으면 밑단이 죽어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친구가 훨씬 더 두꺼워요. 원단감 자체는 힘도 있고. 근데 살짝 걸리는 거는 이 데님에서 흰색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건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원단 오버스에 조금 뭐지 싶어도 샘플 뽑아보면, 그러니까 완제품 뽑아보면 다른 느낌일 때가 있거든요. 지금 찍는 거를 여러분들이 완성본 영상에 껴서 보실 거다 어떤 걸로 정해졌을지는 아시겠지만 지금 저는 모르죠. 지금 이 시점에 저는 모르기 때문에 이 친구까지 샘플을 뽑아보고 어떤 원단으로 갈지 이제 여러분들이 완성 제품에서 또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색이 괜찮긴 한데 근데 이거는 또 입었을 때 이상할 수도 있어 사실. 왜냐면 이게 입었을 때 좀 애매한 색감이 될 수는 있어. 착장 자체에서 스타일링을 뺐을 때 조금 위에 뭐 입는 색이나 이런 거하고 붙이기 힘든 색감이긴 해 이 친구가. 얘가 조금 더 붙이기 좋은 색깔이긴 해 내가 봤을 때는. 한번 봐야지. 그래 가보자 공장. 그래서 진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원단 최종 두 개 나왔던 거 뭐 이런 것도 보여드렸지만 좀 원단 고민이 많았는데 바지 컬러감 자체도 신경을 써서 봐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바로 아이템 조금 더 자세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조금 세세한 부분들 보자면 일단 리벳 그리고 캔톤까지 전부 이제 YKK 제품으로 이렇게 썼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뭐 제 바지나 제품들 구매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제일 좋아하는 이 YKK 엑셀라 지퍼를 여기 센터라인에 썼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지금 리벳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유광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밑에 들어가는 아일렛이라던가 위쪽에 들어가는 리벳 이런 것들을 유광으로 할까 무광으로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확실히 제가 뭐 아까 인스퍼 이미지나 영상을 보여드린 것처럼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유광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앞판으로 내려가는 이 라인들 전부 이제 쌍침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 부분에 사용된 봉제사들이 전부 이제 귀터만사의 봉제사예요. 귀터만사의 테다사인데 이 친구가 유광으로 살짝 광빨도 있고 그 다음 색이 되게 뚜렷하거든요. 제가 뭐 원단색 되게 많이 고민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 원단색을 약간 청록색으로 섞으면서 내가 스티치 색깔을 조금 바꿔볼까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스티치 색깔을 바꾸면 앞에서 보이는 이런 것들이나 바지 전체의 분위기가 훨씬 더 좀 차분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플레어 팬츠라는 팬츠의 핏감 자체가 굉장히 무난한 핏감은 아니기 때문에 전형적인 데님의 스티치 색깔들, 약간 오렌지 컬러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조금 과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제가 뭐 최종적으로 만들면서 계속 탄 생각은, 이 바지가 조금 그냥 셔츠나 와이드한 팬츠의 핏을 입던 분들한테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과 매칭을 해서 핏감의 포인트를 살리면서 가져갈 수 있는 바지가 되면 좋겠다. 이 친구가 플레어 팬츠로 디테일이 많지만 착장에 들어갔을 때 그게 완전 막 왜 이렇게 과한 옷을 입었지? 과한 아이템이 됐지?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착장에서 조금 활용될 수 있는 요소들을 계속 배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옷을 만들었고, 지금 걸려있는 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옷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플레어 팬츠 옛날에 제가 이렇게 리뷰하면서도 많이 말씀드렸고 했지만 플레어 팬츠라는 것 자체가 밑단 쪽에서 밑단이 확 넓어지는 바지이기 때문에 밑단 쪽에 힘이 없으면 신발이나 이런 거 신었을 때 구겨지고 이러면 쉐입이 안 잡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제가 원단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 친구가 아주 적당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많이 받으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이게 옷이 단단해서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쉐입 잡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원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밑단 쪽에 들어가 있는 이런 디테일들이 제가 아까 그 교단탄에서 말씀드렸던 플레어들의 탄환을 조금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미사일의 탄두죠. 이런 것들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삼각 쉐입으로 잡히는 아일렛을 한번 디테일로 넣어보자, 그리고 바지 센터라인부터 쭉 떨어진 요 세 개의 줄들이 미사일에서 나온 그 교단탄이 쭉 떨어져서 연기를 뿜으면서 나아가는 그 연기의 길을 좀 연상시키고 싶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받고 여러분들이 착색까지 보시고 그 다음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는 긴 기장감의 아우터 입었는데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대체로 지금 많이 나오는 겨울 아우터들, 특히나 코트류 아이템들이 굉장히 긴 기장감의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바텀, 하이 쪽에서 디테일이 있는 팬츠들을 조금 연출하셔도 잘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밑단이나 이런 디테일이 있는 아이템이 아니면. 그 사실 저 자체도 이런 긴 기장감의 코트를 입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요 아이템을 이렇게 뺐을 때 어떻게 좀 스타일링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 지금 제가 이 아이템 만들면서 밑단에 아까 플레어라고 말씀드리면서 넣어놨던 이런 아일렛이 들어가는 디테일들이 조금은 긴 기장감의 아우터를 입고 보여줬을 때 은은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연출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겨울 시즌에 뭐 와이드 팬츠나 이런 것들 많이 입으시겠지만,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약간 이런 플레어의 쉐입적인 부분, 섹시하게 혹은 조금 쉐입감에서 셔츠나 이런 것들 같이 입으셨을 때 매칭한 좋은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겨울철에 긴 기장감의 아우터를 입으실 때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입으려고 만들면서도 나도 진짜 긴 기장감의 아우터 많은데 조금 밑단 쪽에서, 그리고 사진 같은 거 딱 찍었을 때 뭔가 디테일이 잡힐 수 있는 부분들을 뭘로 연출할까 라고 했을 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인스파에서 나오는 그런 플레어라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풀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착장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전체적인 핏감이 조금 보이시는 착장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플레어 팬츠의 핏감이 정말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잘 붙는 신발이 될 것 같은 거는 첼시부츠가 가장 잘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제가 처음 착장해서 신었던 더비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컬러감 자체가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다 전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청록색이에요. 그린 계열이 섞여있는 데님 색상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활용하실 수 있는 베이지나 이런 컬러들하고 상당히 잘 붙도록 제가 이렇게 또 옷을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컬러 하고요. 뭐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지만 원단 자체를 서칭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이런 원단이 컬러가 괜찮으면 힘이 없고 힘이 있으면 또 컬러가 살짝 아쉽고 이래서 굉장히 조금 오래 걸렸는데, 지금 쉐입 잡히는 부분 보시면 여러분들이 부츠컷 쉐입이 굉장히 잘 잡히면서도 이 밑단이 절대 구겨지지 않는, 원단 자체를 워싱도 하지 않았고 원단 자체가 굉장히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한여름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한여름에는 입으시기 힘들 것 같고 겨울에는 조금 입으실 수 있는 이런 바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짧은 아우터나 이런 걸로 연출하셨을 때는 제가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앞쪽에 쌍침으로 들어간 이런 스티치 라인이 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팬츠에서 한 번 더 포인트를 빼실 수 있는 이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지금 착장대로 입고 나간 적도 있고 굉장히 이런 식의 조금 숏한 아우터하고 붙일 때도 섹시한 느낌으로 연출하기 좋은 아이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짧은 아우터를 입었기 때문에 돌면서 핏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해서 보셨네. 어떠셨나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핏감이 있는 바지들, 그러니까 단순히 와이드 팬츠나 턱이 잡힌 요런 팬츠들도 좋지만 조금 쉐입 있는 바지들을 좀 트라이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계속했고, 그리고 사실은 이듬해서 위트, 아까 말씀드린 그 비행기 교단의 그 플레어와 바지의 부츠컷 플레어를 같이 좀 결합시켜서 해보자 해서 요런 바지를 만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영상 올라가고 2시간 뒤에 발매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발매 가격은 195,000원이고 요번에도 역시나 이제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은 코드를 적용해서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단의 혼용률이나 원단에 대한 설명 아니면 부자재에 들어가는 이런 자세한 디테일들은 이제 사이트상의 제품 상세 설명에 또 적어놓도록 할 테니까 실측까지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보시고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제품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계속 영상들도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더 제대로 된 영상으로 여러분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